안녕하세요, 별아입니다. 제가 지난 가방 영상 올린 이후로 구매한 가방들이 또 있어서 이번에는 제가 구매하고 잘 들고 다니는 가방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데일리하게 들기 좋은 가방부터 포인트 주기 좋은 가방들도 있으니까요. 그럼 영상 시작해볼게요. 먼저 피치 색상 가방입니다. 이거는 썸웨어버터 제품인데요. 썸웨어버터 가방들이 전체적으로 가격대도 저렴하고 귀여운 가방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귀여우면서 감성적인 색깔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피치 색상 가방이 흔하지 않기도 하고 색감도 너무 예뻐서 포인트 주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해봤는데요. 우선 가방은 조개 껍데기 같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소재는 유연한 가죽 소재입니다. 가방 끈도 숄더로 매주기 좋게 너무 짧지 않은 딱 적당한 길이입니다. 기본적인 소지품들은 다 들어가는 사이즈인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가방 입구가 오픈되어 있어서 소지품이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안쪽에는 작은 포켓도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컬러감 있는 가방들은 확실히 포인트 주기가 좋아요. 특히 전체적으로 어둡거나 무채색이라 심심할 때 이거 하나만 들어줘도 포인트가 되고 비슷한 색감의 신발이나 상의랑 깔맞춤 해주기도 좋습니다. 이 피치 색상은 핑크 색상 상의 입었을 때 들어줘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이 리본을 예쁘게 묶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받았을 때 예쁘게 묶여있던 리본 모양대로 약간 주름이 잡혀있어서 저는 그래서 주름 잡혀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묶어주고 있어요. 다음은 미니뮤트 핑크 색상 가방입니다. 미니뮤트 제품이 가격대가 있는 편인데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유행을 크게 타지 않아서 오래오래 들기 좋고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저는 핑크 색상으로 구매했는데 연한 핑크에 코랄 한 방울 정도 섞인 듯한 색감이에요. 가방끈 길이도 조절이 가능해서 숄더랑 크로스로 매줄 수 있는데 저는 크로스로 매기에는 조금 짧은 것 같아서 주로 숄더로 매주고 있어요. 소재는 미니뮤트 특유의 크랩감 있는 가죽 소재예요. 사이즈도 기본적인 소지품들은 다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유연한 소재다 보니까 짐을 넣었을 때 자연스럽게 축 늘어지는 모양도 멋스러운 것 같아요. 보통 숄더백이 겨울에 코트나 패딩 입고 매기에는 길이가 짧은 것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길이 조절이 가능해서 겨울에 두툼한 아우터 입고도 숄더로 매주기 좋을 것 같아요. 연한 컬러감이라서 여기저기 매치해주기 좋은 컬러의 가방이에요. 다음은 카디널 레드의 앤디백입니다. 카디널 레드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데요. 앤디백 라인에는 포인트 주기 좋은 컬러들도 많은데 저는 그냥 여기저기 들고 다니고 싶어서 아이보리 색상으로 구매했습니다. 각이 잡혀있는 형태고 카디널 레드 특유의 광택감 있는 가죽이에요. 그리고 버클로 열고 닫는데 처음에는 열고 닫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면 스킬이 생기는데 이렇게 버클 부분이 잘 빠지게 가방 덮개를 들어서 열어주면 잘 열립니다. 닫을 때도 덮개 부분을 들어서 껴주면 잘 닫혀요. 그리고 크로스로 매줄 수도 있고 안에 스트랩을 묶어주면 숄더로 매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카디널 레드를 좋아하는 게 체인 스트랩 때문이거든요. 저는 체인 스트랩으로 된 가방을 좋아하는데 맸을 때 그냥 가죽으로 된 스트랩보다 체인으로 되어 있는 가방이 뭔가 더 포인트도 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라 좋아하는데요. 체인백도 어떤 체인이냐에 따라 고급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좀 저렴해 보일 수도 있는데 카디널 레드 제품은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그리고 고급스러운 느낌이라서 여성스러운 룩에만 잘 어울릴 줄 알았는데 캐주얼 룩에도 잘 어울리고 정말 어떤 룩이랑도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체인이 골드로 되어 있어서 이 가방 매줄 때는 골드 색상 액세서리랑 같이 해주면 정말 예뻐요. 크기는 미니백이라서 정말 최소한의 소지품만 들어가요. 쿠션이랑 틴트 에어팟 차키 정도는 들어가고 카드는 안에 포켓에 넣어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앤디백 라인에서 새로운 색상도 출시됐던데 다른 색상도 구매하고 싶을 만큼 정말 잘 들고 다니고 퀄리티가 정말 좋은 가방이에요. 다음은 헤이그 제품입니다. 패딩 소재로 되어 있고 만두 같은 모양이 너무 귀여운 가방인데요. 토트 형태로 되어 있고 가방 앞부분에 자연스럽게 주름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안감은 하늘색으로 되어 있고 포켓도 하나 있어요. 그리고 센스 있게 키링 달 수 있는 고리도 있습니다. 가방 크기도 넉넉한 편이라서 기본적인 소지품은 다 들어가고 유연한 소재라서 그런지 이것저것 쑤셔 넣으면 다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그리고 안에 짐을 넣었을 때 자연스럽게 처지는 것도 멋스럽더라고요. 캐주얼하게 여기저기 들고 다니기 좋고 요즘 정말 편하게 잘 들고 있는 가방입니다.
다음은 프루아 패딩백입니다. 프루아 패딩백이 워낙 유명하고 색상도 다양하잖아요. 근데 패딩백은 뭐 묻어도 잘 안 지워질 것 같고 때도 금방 탈 것 같아서 어두운 색상만 구매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선 이 가방은 앞에 크게 로고가 박혀있고 리본으로 묶어주는 형태라서 블랙 색상이지만 포인트가 되는 가방이에요. 패딩백이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들고 다니기 좋잖아요. 여름에 들면 시원해 보이고 겨울에는 패딩이나 코트 입었을 때 매주기도 좋고 코트에 매줘도 코트에 보풀이 생기게 하는 소재는 아니라서 편하게 메고 다니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방끈 길이도 조절해줄 수 있어서 겨울에 두툼한 아우터 입었을 때 거기에 맞춰서 가방끈 길이 조절해줄 수 있는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작아 보여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 기본적인 소지품들은 편하게 다 넣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한 이후로 계절에 상관없이 정말 잘 메고 있는 가방이에요. 다음은 르메메 제품입니다. 이것도 색상이 정말 다양한데 저는 브라운 색상으로 구매했어요. 고동색에 가까운 진한 브라운 색상이라 정말 어디든 매치해주기 좋더라고요. 어디든 들어줘도 잘 어울리는 브라운이라서 정말 자주 들어주고 있는데요. 소재는 광택감이 있는 가죽이라서 여름에 들어도 더워 보이지 않고 사계절 내내 들어주기 좋습니다. 코트로 들어줘도 너무 귀엽고 크로스용 끈이 따로 있어서 연결해주면 크로스로도 매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 르메메 로고가 박혀있어서 조금 더 감성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열고 닫는 것도 편합니다. 근데 여기 덮개 옆부분이 살짝 뚫려있어서 립펜슬처럼 가는 틴트를 테트리스 한다고 세워서 넣었더니 잘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립펜슬 같은 거 넣으실 때는 눕혀서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가방이 밑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라서 작은 가방치고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지갑이랑 쿠션 틴트 에어팟 차키 정도는 다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좀 어디든 매줘도 잘 어우러지는 브라운이라서 정말 많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디널 레드 제품인데 너무 유명한 가방이죠. 백팩 형태의 가방이 몇 년 전부터 유행하면서 들기 시작하다가 이젠 백팩도 숄더 크로스처럼 유행 없이 들고 다니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레드 색상은 카디널 레드 제품이 제일 고급스럽다고 생각해서 버건디 색상으로 구매했습니다. 지금은 하우아백 라인에 예쁜 색상들이 더 출시됐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직 하우아백 구매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일 최근에 나와서 흔하지 않은 핑크나 웜 아이보리로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버건디 색상이 가을 겨울에는 정말 찰떡인데 여름에 들어도 포인트 주기 정말 좋아요. 그냥 청바지 흰 티에 이것만 매줘도 확실히 포인트 줄 수 있고 가방 스트랩이 실버 체인으로 되어 있어서 더워 보이는 느낌도 없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네이비나 카멜 색상 코트 들어줘도 너무 예뻐요. 사이즈는 나름 큰 편이라서 기본적인 소지품들은 다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정말 이 카디널 레드의 이 광택감 있는 가죽이 너무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카디널 레드 가방은 한번 사보면 다른 가방들도 소장해주고 싶어지는 그런 가방입니다. 마지막으로 텔파 제품입니다. 저는 해외 직구로 구매했는데요. 제가 이걸 구매하게 된 게 이런 그린 색상 가방을 너무 사고 싶었는데 이런 그린 색상 가방이 많지도 않고 있어도 제가 원하는 색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텔파에서 이 색상을 발견해서 해외 직구로 구매했습니다. 텔파 가방은 워낙 유행 없이 들기 좋은 가방이고 정말 없는 색상이 없어서 좀 흔하지 않은 색상의 가방을 사고 싶다 할 때 구매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크로스끈을 접어서 토트로 들어줄 수도 있고 크로스로도 매줄 수 있습니다. 크로스끈 길이도 넉넉한 편이라서 겨울에 두툼한 아우터 입고도 매줄 수 있어요. 사이즈는 테트리스 잘 해서 넣으면 지갑이랑 쿠션 틴트 에어팟은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방들을 소개해봤는데요. 가방은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는 품목이다 보니까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했는데 가방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